이렇게 아주 설레는 시간인데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오늘 쇼케이스를 함께 하신 아주 소중한 분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뮤지컬 티키꿈 앙상블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동하, 서정, 백중은, 권수정, 권릴리. 자, 그리고 저희 밴드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잠깐 저희 자리에 잠깐 앉아볼까요? 자, 소개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객석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스 윤종부! 기타 조성구! 드럼 이기찬! 키보드 김지혜! 키보드 밴드 마스터 음악 광고 욕심 많습니다. 오민혁! 수고해주셨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아주 이어서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핫하디 핫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는 겁니다! 기간은 저희가 공연한 첫 공연 중간인 것 같아요. 팝업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7일 열리는데요.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오셔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테마는 존스 룸이에요. 그래서 존의 방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와서 무슨 키링도 만드실 수 있다고 하고, 또 저희가 녹음한 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원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재미있는 스페셜 트랙이 또 녹음됐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들으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신시 컴퍼니의 SNS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한번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배우들 포즈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저희가 네. 아. 저희를 찍으시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럴까요? 네, 그다음에 관객분들과 함께 각자로. 네, 각자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예쁘고 멋진 포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갈까요? 네, 이미 다 하고 계시죠. 가시죠. 자, 가운데 근데 객석이 딱 아담해서. 왼쪽. 아, 가운데.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요즘 그 유행하는 걸 한번 같이 찍을까요? 좋아요. 관객분들과 같이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찍어주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덩치가 큰 것도 있는데요. 여기 일렬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싫어하구나? 왜 싫어? 무릎에 뭐가 많구나 지금. 여기 안 나올 수 있는데 같이 찍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앉아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 같이 찍힙니다. 이 슬로건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부끄러우면 얼굴 가려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최대한 붙어서 한번 앉아볼까요? 최대한. 자, 여러분 찍습니다. 최대한 붙으세요. 자, 우리 뭐라도 하나 할까요? 티키꿈 슬로건은 티키꿈 해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두려워하지마. 티키꿈 하면 두려워하지마. 다 같이 외칠까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티키꿈 두려워하지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또 사진 작가님께서 다시 이제 또 자리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위한 시간 좀 걸어야 되는데, 오늘 티티꿈을 응원해 주신다고 저희 대선배님이신 주연 배우님께서, 주연 선배님께서 또 축하 인사를. 진짜요? 네,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선배님 오셨나요? 어디요? 진짜요? 아, 정말요? 그게 나예요? 설마? 아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로 하는 거죠? 미치겠네, 이것도.
카메라 들었는데 영원히 남게 된 거. 아. 그냥 먹어 자식아. 죄송해요. 이 자식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아.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한 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시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자리 안 앉으셨으니까 임창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창정은 봐야죠, 우리. 왜요? 그린 그린 드레스 임창정 아, 네. 버전. 네. 아, 그렇죠. 뭐, 네. 뭐 그분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자숙을 하고 계시지만 드레스 너의 실루엣 그린 드레스 너의 실루엣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연습 분위기도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잘 하고 있거든요. 많이 맞추셨습니다. 혹시 두은이 형 팬분들 이거 처음 보세요? 아니야. 근데 말투에서 아니야. 근데 진짜 저는 주연은 처음 주연 처음이죠. 아니요. 아니요. 많이 다녀오셨나 보네. 어디서 하신 거예요? 많이 봤구나 자식.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리에 착석하신 것 같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또 저희 배우들끼리 그래도 또 목소리를 한 번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 인사든 혹은 한 줄 인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저희 본공 앞서서 쇼케이스에서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존 라슨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본공 무대도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원으로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0살이 꼭 30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눈에 30을 앞둔, 그러니까 뭔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기대 이상으로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꼭 극장으로 오셔서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와 감동과 웃음을 드릴게요. 코엑스 아트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더 진중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저희 티티풍 정말 배우들 사이도 너무 좋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위로를 하겠다는 것보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언니 오빠들과 그 연출진 스태프분들과 정말 열심히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돌아와주세요. 네, 저도 이분들과 함께하면 정말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계속 보러 오라고 하는데 정작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 뮤지컬 틱틱붐은 11월 16일부터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공연이 됩니다. 언제 한다고요? 11월 16일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수아 씨 뭐 할 말 있고 뭐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 텐션 계속 유지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 마무리할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Louder Than Words라는 곡입니다. 이번 쇼케이스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으로 외쳐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사실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막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미리 겁부터 먹고 뭔가 도전하지 않거나 좀 멈춰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목소리로 음악으로 힘껏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일단 해보자는 곡인데 이 곡을 시작하려면 저희가 구호를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쫄지 말고라는 말을 할 건데 저희가 쫄지 아 제가 쫄지라고 하면 다 같이 말고 라고 외치면 마지막 곡 Louder Than Words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쫄지!